지난해보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달 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한 것도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북한강 관광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푸른 청평호를 가로지르는 유람선. 1000년이 넘은 북한강 백기를 따라가며 다가온 가을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청평호와 남이섬 인근을 둘러보는 친환경 수상관광 유람선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유람선이 이제 이 친환경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러한 유명한 명소로. 코로나로 침체를 겪는 레일바이크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을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강변 풍경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현장 학습으로 온 학생과 교사도 신이 났습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오늘 보니까는 날씨 진짜 좋고 경치도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0만 명 급증했습니다. 가을 단풍을 맞은 이번 달에는 관광객이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단풍 관광이 10월에 절정인 만큼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그 워케이션 및 소도 수행 트래킹 등 다양한 여행 선호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광업계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지만 않으면 침체됐던 관광 경기가 조금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연 뉴스 모재성입니다.